마켓스핀 코너로 정우영 실전투자연구원 대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 시장 오후장입니다. 현재 이제 대형주는 조금 더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닥이 약간 좀 아쉬운 장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자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좀 디커플링이 났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작과 동시에 미 증시는요, 사실상 지표는 미 증시는 이 마이너스로 끝났지만은요, 미 3대 지수뿐만 아니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게 되면 대부분의 밑에 꼬리 개파락의 양봉뿐만 아니라 밑에 꼬리를 달면서 자 오후장이 들어서면서 미 증시는 이 강한 모습을 끌어내다 보니까 아시아 증시로 이어지는 현 상황에서는 사실상 우리나라는 갭상승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양지수 상승 출발은 했지만은 사실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금 현재까지도 플러스 유지뿐만 아니라 양봉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자,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미 국채 금리의 4.7, 말 그대로 7자를 보다 보니까 사실 조금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게 제일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제약 바이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반은 좋았습니다. HLB 가족뿐만 아니라 알테오젠에 비롯된 시가총액이 높은 제약바이오도 분위기 좋았는데 혼자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같이 꺼집어 내렸던 제약바이오는 오히려 더 지금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마이너스권은 아니라는 게 좀 다행인데 그 이유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아직 지금 현재 플러스 유지권으로 유지하다 보니 나름대로의 이 반도체 소부장에서 지금 현재 강한 기관의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자, 이 1년에 몇 번 보지 못하는 현상이죠. 자, 지금 현재 1.1%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말장을 앞두고 있는 국내 증시는 대부분이 반도체는 사서 넘어가자라는 분위기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대부분의 이 종목군의 희 형성은 반도체 소부장에 밀집되어 있고 그뿐만 아니라 글로벌 테마라고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이 현재도 강세인 종목군에서 지금 밀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는 오전장과 오후장을 연결해드리면서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관심 종목도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틀 전에 분석한 선익 시스템 종목이 상한가 등극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소개해드린 한양 디지템이 장중에 11% 넘는 급등세를 연출을 했고요. DIT도 장중 9% 급등했습니다. 최근 같은 어려운 시장에서 종목 고르기 안목이 참 필요한 상황인데 한 주를 마감하는 이 금요일 오후장 이런 부분을 주식하시는 분들은 주말장이라고 얘기 합니다. 자,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되고 어떤 종목이 승률이 조금 더 높을 수 있을지 종목 전략 이어서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자, 앵커님 고맙습니다. 네. 며칠 전에 소개한 종목뿐만 아니라 어제까지 소개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 급등이 나게 되는데 자 제가 잘한다는 것보다도요. 저 뒤에 보이는 이데일리 스핀에서 객관적인 지표로 잡아내는 종목들. 다시 말해서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를 통해가지고 우상향이 나고 있고 하단 쪽에 보이는 이 밀집되어 있는 현재 이 중심이 대한민국 중심에 있는 테마군에서 나오는 파생되어 있는 이 종목군들이 강하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또 한마디 이야기 드리면요.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다시 말해서 낚시에 비한다면 물고기가 많은 곳에 낚싯대를 던진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거래량과 기관과 외국인, 그뿐만 아니라 테마는 두 가지 관점입니다. 국내 테마냐, 글로벌 테마냐. 여러분들은 국내 테마 같은 경우에는 단순 이벤트, 이슈로 끝날 수는 있으나 글로벌 테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슈가 매일매일 재가공이 돼서 움직인다라는 것을 매일매일 이 트레이딩 이데일리 스핀을 보면서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제일 강하게 움직이는 섹터가 어디인지 순서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일매일 보다 보니까요. 좀 지겨운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미 전력 인프라 확대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요. 오늘도
변압기입니다. AI로 파생되어 있는 시장에 전력, 전선, 전기 모두 다 이 인프라 확대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심은 변압기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오늘 선익 시스템뿐만 아니라 동아일태 그리고 아바코까지 지금 이 BOE에 납품을 하고 있는 납품 이력과 납품하는 지금 현재 수주 현황의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OLED 장비가 이제 새로운 테마로 형성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급등 소식을 또 통해 가지고요. 자, 이 HBM3뿐만 아니라 반도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달달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럼 변압기가 움직이면 당연히 데이터 센터겠죠. 데이터 센터에 제일 필요한 것은 사실상 전력, 전기입니다. 전력, 전기에 관련되어 있는 파생되어 있는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메모리, DRAM뿐만 아니라 NAND까지도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폭넓게 좀 봐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말아주셨으면 하고요. 원격 진료, 자, 저평가, 이 저가 매력, 기술적 반등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페인트도 어제 제가 이 테마별로 지금 현재 주도주 종목을 이야기 드릴 때 강남 제비스코가 오늘도 급등을 통해 가지고 페인트가 올라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지금 5등으로 밀려나 있는 자율젠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너무 좋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뿐만 아니라 라닉스까지도 현재 이 변동성은 자꾸만 있지만 오늘 변동성 줄이면서 단봉으로 움직이는 걸 보게 되면 다음 주에도 이 자율주행 쪽으로 한 차례 더 바람이 좀 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또한 이 AI 반도체의 수요에 따라가지고 변압기와 자,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원재료는 뭡니까? 구리입니다. LS뿐만 아니라 풍산 그리고 이구산업까지 오늘 급등을 통해 가지고 구리 원자재 관련돼 있는 급등을 하고 있고요. AI 의료 같은 경우에는 JNK가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올라온다라고 좀 볼 수 있고 나머지에 따라올 수 있는 루닛이라든지 자,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을 좀 만들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쪽입니다. 자, 네옴시트라든지 원전 그리고 저 밑에 보이는 조선 MRO 같은 경우에는요. 자, 조선 그리고 또 조선이 잡힙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 테마 중에서 주도 테마의 중심은 두 가지입니다. 반도체와 그리고 조선이 있고 그 조선 뒤에는 조선 기자재 앞으로의 이 미래 성장성에 있어가지고 사실상 남중국해의 이 대립관계가 조만간 불거지게 된다면 사실상 미군, 미 항모까지도 우리나라에 와서 수리, 보수,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전 세계에도 몰려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는 조선 MRO 쪽의 주도주, 주종목이죠. STX 중공업과 하나 엔진을 꼭 유심히 보시면서 흐름을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후장에서도 특징적인 부분이 이제 나스닥 선물이 1% 급등한다. 근데 이러한 현상 좀 이례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좀 호재성 재료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좀 잘 찬스를 잡아야 되는데 오후장 관심 종목 어떻게 좀 세워봐야 될지 전략적인 노하우를 좀 전해 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추말장을 앞두고 나서 사서 넘어가야 될지 아니면 뭐 홀딩을 해야 될지 아니면 팔고 넘어가야 될지 지금 이 시간 1시 15분 제일 고민될 시간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이유는 뭐냐? 주말 동안에 이 긴 시간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릅니다. 근데 과거에는 사실 2012, 13, 14, 15 이 박스권에서 5년 동안 움직이던 롱숏 펀드가 이 최고 히트를 치는 그 시기에 때는 대부분이 질병 아니면 바이러스 관련주 아니면 이 북한 다시 말해서 이제 전쟁 리스크 종목들을 사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좀 특별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이 지금 급등하고 있고 그리고 상해도 분위기 좋고요. 그 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오늘 PC 3월에 이 매크로가 기다리고 있지만은 사실상 1%의 급등이라면 미 증시 들어가고 난 후에는 일단 상승 출발 이후에 상승 출발한다는 기준 안에서 그러면 어떤 기준에서 지금 1% 급등이 나고 있냐라고 보게 되면 알파벳과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그 클라우드 사업 부분입니다. 클라우드 사업 부분의 이 실적 호조로 인해 가지고 오늘도 우리나라의 변압기 데이터 센터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위에 수급 포착과 차트 포착에서 잡히고 있는 주말 동안에 수많은 개인들과 트레이더들이
뉴스를 가공하고 그 가공한 것을 블로그 아니 카페 여러 커뮤니티를 통해 가지고 가공할 수 있는 종목들로 오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수급 포착과 차트 포착에서 어떤 종목들이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로 정배열 초입과 급등주 패턴을 만들고 있는지 종목별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온전선, 그 일진전기, 대한전선, 그리고 S&T 엔진, LS29산업, HD 현대중공업, 자, 29산업, 링네트, LS 네트워크, 그리고 덕산 하이메탈, 광명전기, GNC 에너지. 대부분이 에너지 쪽이고요. 전선과 전선 그리고 전기 쪽입니다. 자, 차트 포착 같은 경우에도요. 조금 전에 OLED 이야기 드렸는데 바로 잡히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우리 그 이데일리 스핀을 보신 분들은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아침 일찍 제일 먼저 잡혔던 게 선익 시스템인데 시작과 동시에 14%, 15%에서 잡히고 수급이 매도에서 매수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계속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선익 시스템 오늘 상한가 축하드리고요. 대원전선 일진다이아 동아엘텍 자 가족들이죠. 선익 시스템과 동아엘텍 대주주입니다. 자 대일전기공업 일진전기 재룡산업 세명전기 다 전기 전기밖에 없네 그렇죠? 전기밖에 없고 지금 시장에서의 오늘 시장에서의 대부분의 거래량들은 전선과 전력 쪽이 모두 다 좀 배팅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거래량 늘어나고 거래량 수반돼서 움직인 쪽도 대부분이 이 전기 전력 변압기 쪽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주말장에 사서 넘어가거나 아니면 관심을 꼭 가지고 다음 장에 다음 주를 봐야 되는 종목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하고 천천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자, 여러분들에게 자, 주말장에 여러분들은 꼭 관심을 가져야 되고 종가 배팅도 가능한 자, 종목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전기공업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느 정도 예상은 하셨죠? 예. 전기입니다. 자, 그러면 제일전기공업은 왜 오늘 급등이 나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분석을 해 보면요. 스마트 배전 기기 전문 제조 회사입니다. 차단기, 분전반, 그리고 배선 기구 등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 인해 가지고 연일 급등하는 건 아니죠. 사실상 이 재료 측면으로 보게 되면 미국의 최대 전력 관리 기업인 이튼의 제품에 PC 독점 공급을 하는 것을 알려지면서 미국 전력 인프라 확대 정책 수혜 종목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 제일 전기 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튼의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 전류 차단 화재 예방 제품으로도 조립 제품으로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미국 쪽에 오늘 이 전력 인프라 확대 소식을 난 만큼 오늘 오후장 같은 경우에는 국내 전력보다도 미국, 북미 쪽에 연관되어 있는 관련주들이 조금 더 주말 동안에 가공이 좀 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장은 전기 관련 종목 중에서는 제일 전기 공업을 꼭 관심을 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인데요.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오늘 또 조선주를 들고 나왔습니다. 자, 조선주는 여러분들 요즘 시장에서 제일 핫한 섹터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조선은 이제 대한민국 조선이 아니다. 조선은 해군 방산이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조금 이제 틀리게 보자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13년 만에 이 동반 흑자 전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신조선가 뿐만 아니라 이 LNG 암모니아 그리고 메탄올의 전 세계 1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1년 9개월 10개월 동안 외국인들이 쌍끌이로 사고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전 세계 군함이 우리나라의 MRO 사업뿐만 아니라 근조를 하러 들어오기 위한 초석이 지금 글로벌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외국인의 1년 동안 왜 매수하는지 셀링 포인트를 알고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분들을 푸근하게 좀 더 끌고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HD 현대중공업은요. 제가 말 안 해도 너무 잘 아시죠? 예. 선박 엔진뿐만 아니라 선박 근조 가격이 10% 차지하는 핵심 부품이자 자, 수주 단가의 수익이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업체로서 사실상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엔진 부분까지도 전 세계 1위 힘센 엔진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영업이익도 따라오고 있고요. 미국 현지 편리조선사의 정부 발주 한정뿐만 아니라 관공선에 대한 신조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사업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MRO 사업에 있어가지고 현대중공업이 하나 오션하고의 대립 중에서 조금 더 우위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오션이 가만히 있을 쪽은 아니죠. 작년 9월쯤이었죠. 예, 미국에 별도 법인을 만들어가지고요. 글로벌 MRO 시장에 본격 진출하고 있는 김동관 부회장을 보게 되면 역시 이제 피 터지는 전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분이 피 터지는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왜? 두 개 다 들고 있으면 되고 수익을 맛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13만 9천 원입니다. 오늘 당장 들어가시지 마시고요. 정고점의 물량이 14만 5천 원입니다. 시가총액이 1조 2천억이 어떻게 원샷으로 날아가겠습니까? 한 차례 눌림목 자리를 만들 수 있는 이여력이 남겨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보다도 다음 주 음봉 공략을 통해가지고 추세 우상향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 제가 조금 전에 우리나라 조만간 다음 주부터 OLED 장비 테마가 이제 만들어질 걸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선익시스템, 동아 엘텍이 오늘도 날라갔고 그 세 번째로 아바코가 드디어 이제 오늘 같이 갭상승이 났는데 밀리지가 않습니다. 바디 양선에서의 양선을 내고 있는데 바디가 너무 좁습니다. 이 바디를 키운다는 것은 지금 현재 매물이 나오지 않고 매물을 다 걷어들여가지고 하단 자리 갭을 띄었지 않습니까? 점핑의 물량을 지금 소화하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상 손바뀜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자, 세계 최초로 진공 증착 물류 시스템에 대한 검증을 마친 국내 유일한 업체라고 볼 수 있는 종합 장비 업체뿐만 아니라 중국의 BOE 8.6세대 OLED 진공 증착 물류 장비 공급 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자, 아바코는 8.6세대 진공 증착 물류 장비의 OLED 증착 공정 중에서 불순물이 없는 진공 상태에서 기판을 이송시키는 핵심 장비로 BOE에 포함한 다수의 디스플레이 기업들에게 최근 8.6세대 OLED 투자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사실상 아바코는 장기적인 수혜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이 좋은 재료이지만 객관적 지표 한번 더 봐야 됩니다. 시가총액이 2,700억에 유보율 2,200%, 그리고 부채가 87%입니다. 아, 부채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에게 우량한 종목의 특징이 뭐냐? 유보율이 높고 부채가 낮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PBR 1.42에 여러분들이 이 다음 주에 만약에 OLED 장비에서 테마가 형성된다 그러면 이 세 개 종목이 동시다발적으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우량한 회사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자리는요, 사실 종가 배팅 가능하고요. 다음 주 월 화에 음봉 공략 두 차례까지 더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추세를 타고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 PC가 오늘 PC 물가 지표가 나오게 되다 보니까요. 월요일장에 좀 변동성이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한 차례 사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개파락 떨어졌을 때 9시 한 5분에서 10분 사이에 개파락이 양봉에 오늘 외국인들이 점핑이다 보니까 매도 물량이 나오는데 다음 주에 개파락 떨어지고 나서 5분에서 10분 사이에 비차에게서 수급이 들어오는 걸 보고 두 번째 자리를 찾는 것도 슬기로운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종목은 아바코 여러분들에게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세 종목 중에 하나 HD 현대중공업은 증권사에서도 안정적인 우상향 추세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최근 목표 주가를 상향한 흐름이 있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자, 대표님, 오늘 못다한 이야기를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너튜브에서 함께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주식 중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이 몇 시냐? 9시입니다. 9시에서 10시. 9시에서 10시가 사실상 우리나라 거래대금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죠. 9시 5분에서 10분 사이에 우리나라 문 열고 들어가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와 아무리 나쁜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갭상승 음봉에 갭하락의 양봉. 우리나라 시장은 왜 힘드냐? 세상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민감도가 큰 나라입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가 나오더라도요, 갭상승이 음봉입니다. 아무리 나쁜 이야기 나도 갭하락이 양봉입니다. 그 제일 큰 변화의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기 위해서 8시 30분부터 11시까지 여러분들에게 오전 시간을 같이 하는 시간을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8시 30분에 오시게 되면 아침 시작과 동시에 이데일리 스핀을 보면서 그날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제가 총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변동성 장세에 잘 대비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정우영 대표님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뵙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